저 말랭이 뜯는데요. 지난번보다 말랭이가 훨씬 커졌어요. 아, 이거 한번 또 먹어볼래요. 말랭이 이거 몇 개만 뜯으면 한 접시 되겠는데요? 어우, 뿌리도 이렇게 길어요. 좀 뜯어가 볼게요. 와, 진짜 크다. 냉이에 비교도 안 되게 커요. 금방 뜯죠? 냉이도 뜯고, 말랭이도 뜯고, 광대나물도 뜯고, 보이는 나물 다 뜯어서 그냥 다 섞어서 그냥 나물 해 먹을래요. 비빔밥도 좋고요. 아, 확실히 나물이 하루하루 틀리네요. 많이 커졌어요. 말랭이 넣고 비빔밥 한번 해봐야겠어요. 와, 진짜 크다. 와, 이거 보세요. 이게 하나예요. 와, 금방 뜯죠 뭐. 비빔밥에 냉이도 좀 섞고. 와, 냉이 엄청 많아요. 넣고요. 말랭이도 넣고요. 광대나물도 비빔밥에. 말랭이 비빔밥 한번 해먹겠어요. 그만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,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어제 들판 나갔다가 비빔밥 해먹으려고 나물 뜯어왔거든요. 말랭이하고 광대나물하고 냉이하고 섞어서 뜯었어요. 그거 얼른 손질해서 데쳐가지고 지금 보리밥 안 쳤거든요. 보리밥에다가 썩썩 비벼서 우리 제이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요. 말랭이 비빔밥 이제 할 거예요. 참, 비빔밥 먹기 쉽지 않아요. 여지껏 다듬었어요. 소금, 요리당, 고춧가루, 깨, 참기름, 고추장, 자연. 어? 비빔밥 다 됐어. 계란 후라이 했어? 그럼. 몇 개? 네 개. 두 개씩. 웬일로 조금밖에 안 돼? 공간이 없어. 널 공간이. 자연아, 응? 너 말랭이 먹어봤어? 안 먹어봤어. 진짜? 응. 너 오늘 말랭이 맛 봐봐. 이거. 말랭이 좀 되게 맛있어. 쌉쌀하니 식감도 좋고.
짭짤해. 맛있네. 쓴박이 정도는 아닌데 좀 쌉쌀한 맛이 있어. 엄마 오늘 말랭이 비빔밥 먹고 싶어서 지금 해봤는데 나 진짜 먹고 싶어. 배고파. 냉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. 냉이도 있어요? 어 냉이. 냉이는 말할 게 없지. 먹어볼까? 나물 엄청 많이 넣었거든? 밥 많아요 이거? 밥? 많지? 이것도 맛있어. 맛있다. 좀 맛있어. 근데 짭짤하네요. 진짜 오랜만에 먹지? 이거 오랜만이야. 엄마는 아니야. 엄마는 지금 먹었는데 너는 오랜만이다. 난 진짜 오랜만이야. 오늘도 어김없이 광대나물 주스. 아우 향긋해. 맛들렸어. 엄마 이거 광대나물 주스 맛들렸어. 올해 몸 좋아질 거야. 운동을 해야지. 운동했잖아. 들판 서둘러 다니는 게 얼마 힘든데. 맨날 나가. 나물 봐, 나물. 끝내줘. 와. 맛있어. 제일 숟가락?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? 엄마가 너무 꿀꿀이야. 요즘 말랭이 진짜 좋아요. 근데 말랭이 뿐 아니라 요즘 봄나물이 아주 끝내줘요. 들판에 나가보셔야죠. 오늘 엄청 따뜻하네. 따뜻하네. 날씨 딱 비판 나가기 좋은데. 이 말랭이 식감 너무 좋지 않니? 근데 쌉싸름해. 그래서 냉이하고는 조금 틀린데. 틀려. 냉이도 들어갔어요 여기? 위장 갈아껴서 계속 먹고 싶어. 계속 먹고 싶어. 안 질리지. 위장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. 좋지요. 엄마 이거 진짜 비빔밥 안 좋아하던 음식이거든? 지금 중독됐어. 비빔밥을 원래 안 좋아했어? 나 비빔밥도 안 좋아했거든? 아, 그래요? 그래서 보리밥집 같은 데 잘 안 갔어. 근데 지금은 이게 때만 되면 먹고 싶어. 난 너무 좋아해. 이 며칠에 한 번 걸로 먹고 싶어. 너무 맛있어. 너 계란 두 개 먹었냐? 벌써? 내 너무 거야. 착했어. 이거 내 거야? 근데 엄마가 계란 후라이 너무 맛있게 했어. 네 스타일로 했지? 완전 반수. 와 이거 봐. 나물이 나물이 반이야. 이건 살 안 찌나? 나물 많으니까? 이거 잡곡밥이야. 보리하고 비리 섞었어. 맛있어. 보리밥 식감이 짱이다. 여기다가 나물 하나 더 넣어. 이렇게. 엄마. 원래 있는 거 보여? 어제 저기 빨리 잡아. 어제 어? 사라졌다. 누구야? 사라졌어. 진짜 야! 너 씨 내 계란 먹었지? 와 씨 예민해요? 너 벌레 얘기 거짓말이었어? 열심히 벌레 찾았잖아! 어이없어. 진짜 녹았어? 그럼! 내 계란 제이가 뺏어먹었다고요.
어이없어. 모를 줄 알았대. 응? 모를 줄 알았대. 어. 어떻게 알았어? 그걸 왜 몰라? 내가 분명히 지금 잘라놨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없어. 엄마 맛있게 잘라놔가지고. 아 배부르다. 아. 와 말랭이. 야 나 하나 올려 먹을래. 야 너 그만 먹어. 아! 너 그만 먹으라고. 나 다 먹을 거야. 나 이거 다 먹을 줄 몰랐어 둘이. 그만 먹어. 너 내가 다 먹을게. 나 먹고 싶어. 나 먹으려면 나물 하나 올려놓은 거야. 희준이모가 말랭이 맛있다고 찬양한 이유가 있네. 맛있죠? 한 입만. 아 그만 먹으라고. 아 뭐 같이 먹는 건데 왜 엄마 거. 너 너무 많이 먹는 거야. 지금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. 그건 다이어트는 왜 하냐? 조금만 먹자. 그만 먹어. 그만. 이만큼만 먹게. 끝이야? 어. 아이 참 정말 씨. 진짜해. 다 먹었네. 엄마가 나보다 3분의 2는 먹었어. 진짜 조금 먹을 줄 알았지. 아유 아까워. 내가 먹는 게 아까워? 밥 주는 게 아까워. 이런 식으로 매일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까?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중에도 먹잖아요. 아 마지막이에요. 먹고 싶어? 괜찮아. 안 줄 건데? 아 배불러. 야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맛있냐? 그니까 끝까지 맛있어. 여기요 위장 하나만 갈아껴 주세요. 정말 질리지 않는 맛이야. 진짜 맛있다. 나 들판 나가서 또 나물 뜯어와. 응. 광대 나물 주스. 어, 200살까지 살 것 같아. 여러분들 이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? 나가세요 그냥 들판에. 무조건 풀 있는데 가시면 나물 뜯을 수 있어요. 뭐가 푸릇푸릇 풀이다 싶으면 한번 가보셔요. 먹는 나물 다 있어요. 이거 안 먹어보면 모르죠. 아 진짜 최고예요. 이걸 모르고 살았잖아요. 이제 아는 맛이라 더 먹고 싶어요. 꼭 나가보세요. 날씨도 따뜻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